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보도 네 번째 시간에 진행을 맡은 박용식입니다. 저희가 사흘 연속으로 특별보도를 진행하고 또 뒤이어서 생방송으로 후토크를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네 번째 이 특별보도 시간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튜디오에 장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제가 없는 동안 참 뭐랄까요, 많은 반응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관련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반응일 텐데 아직 그 반응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보도로는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명품 선물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전달해 드렸고, 둘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구매한 사람이 이명수 기자다, 이 사실을 저희가 공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단골이라는 디올 매장 직원의 반응도 함께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셋째 날인 어제는 김건희 여사가 뭔가 대통령으로, 자신을 대통령으로 혹시나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듯한 발언들을 함께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 일단 대통령실은 인정을 안 하거나 묵묵부답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같은 일을 밝혀내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번에 최재형 목사가 몰카 촬영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리포트에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허점이 발견되느냐. 보안 검색을 당시에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뚫렸다, 어떻게 뚫렸는가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오늘 좀 짚어볼 텐데요. 즉, 이 촬영 장비를 어떻게 숨겨서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당시 코바나 콘텐츠 앞에는 대여섯 명의 경호원들이 있었고, 코바나 콘텐츠로 들어가는 사람은 물론이고 코바나 콘텐츠 앞으로 온 물건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경호처의 보안 검색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재형 목사가 찬 이 손목시계, 이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는 이 보안 검색에서 걸리지 않고 그대로 통과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기 때문에 이 당연히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이 나와서 경호도 하고 예를 들면 보안 검색을 하는 거였다면, 이런 촬영 장비가 통과된다는 건 아마 상식적으로도 다들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보안 검색이 어떻게 또 이루어졌고 또 최재형 목사는 어떻게 몰카 촬영을 할 수 있었는지 리포트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리포트를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날 때 찬 손목 시계입니다. 소형 카메라가 내장돼 있는데 검은 화면에 가려져 겉에선 카메라가 보이질 않습니다.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장비가 어떻게 대통령실 경호처의 보안 검색을 통과한 것일까? 코바나 콘텐츠에서의 보안 검색은 여러 단계를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코바나 콘텐츠 앞에서 대기하던 경호 인력들이 사전 약속된 사람이 맞는지 신분 확인을 했습니다. 2시간에 약속했다고 전화한테만 좀 부탁드리고. 신분 확인이 되자 코바나 콘텐츠 안에서 보안 검색이 시작됐습니다. 최 목사가 가지고 온 선물은 경호 인력이 받아서 아크로비스타 1층 현관에 마련된 보안 검색대로 가지고 가 엑스레이로 내용물을 검사한 뒤 다시 코바나 콘텐츠로 가지고 왔습니다. 또 휴대전화 등 최 목사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모두 꺼내 투명한 상자 안에 넣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최 목사가 차고 온 손목시계를 풀러 보관함에 넣도록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간이 금속 탐지기로 방문객의 몸을 검사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는데도 금속 탐지기가 울리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최 목사는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를 찬 채 김건희 여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예, 저희가 그 검색 과정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리포트를 만나보고 왔는데 보도를 보니까 보안 검색은 뭐 나름대로 꼼꼼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코바나 콘텐츠 앞에만 한 대여섯 명의 경호 인력이 있었고요. 네. 나름대로 절차를 갖춰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검색들을 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차도 있었고 인력도 충분했는데 문제는 성실하게 하지 않고 대충대충 했다는 겁니다. 예, 기강이 좀 해이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경호원들은 최 목사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지금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그 사람이 소지한 휴대폰이나 작은 물품들은 다 꺼내서 투명한 아크릴함에 넣도록 했거든요. 예. 그래서 최 목사가 가지고 간 휴대폰 같은 것들은 꺼내서 거기다 넣었는데 예. 이상하게 손목시계는 풀으라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 소지품을 다 꺼내게 한 다음에는 금속 탐지기로 다시 한번 몸을 검사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금속 탐지기가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네네네. 손목시계 앞이나 근처에서 울리질 않았습니다. 경보음이 지금 그 몰카 영상을 보면 예. 울리는 장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뭐 금속 탐지기가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대충 하느라 그 근처를 지나가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절차는 있었지만 그 절차에 구멍이 생긴 거죠. 그렇죠. 두 차례에 걸쳐서. 예. 그리고 이 최재형 목사의 추측이긴 합니다만 이게 혹시나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손님이니까 뭐 너무 엄격하게 이 손님을 뭐 예를 들면 보안 검색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 아니겠느냐 이건 뭐 물론 추측입니다만 예 맞습니다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을 뭐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셔서 이제 그거는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가 좀 일단 부연을 해드리고 뭐 말씀 주신 대로 경호에 큰 구멍이 뚫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조사하는 건 아주 뭐 필수적인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보안 검색에 문제가 발생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문책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반인이 영부인을 만나는데 네. 몰카를 숨기고 들어가서 영부인을 촬영해서 나온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이 때문에 그 경호처의 최고 수장인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용현, 네. 예, 김용현 경호처장에 대한 문책이 지금 거론될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인사를 군 출신인 김용현 처장이 좌지우지한다. 국방부 장관이 되려면 김용현 처장과 끈이 있어야 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끈끈한 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네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어떤 그 문책 스타일을 보면요. 최수근 일병이 사망했을 때도 그렇고 예, 예.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도 그렇고 고위직인 자신의 측근들은 문책하지 않고 하위직들만 예, 현장 책임을 지는 공무원들만 문책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예. 이번에 경호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대통령실이 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니까요. 그 부분을 짚어봤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부분을 짚겠습니다. 이 최 목사가 전날 그러니까 디올 가방을 가져갔는데 보도를 보니까 그걸 다른 데로 가져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다? 이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네. 구조를 보면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데 보안검색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할 때 보실 수 있는 그 보안검색 장비를 말합니다. 예. 이 보안검색대가 지하 1층이 아니라 지상 1층에 있습니다. 예, 당시 아마 공간 문제 때문에 그랬을 걸로 보이는데요. 지상 예. 1층 그 아크로비스타 현관 쪽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방문객들이 들고 온 커다란 짐, 선물 같은 것들은 예. 경호원들이 받아서 코바나 콘텐츠 앞에서 받아서 경호원들이 지상 1층 현관으로 가서 보안검색대가 있는 예. 보안검색대에서 통과를 시켜서 엑스레이 예. 검사를 해서 예. 이상이 없는지 내용물을 살펴보고 그걸 다시 들고 와서 지하 1층 코바나 콘텐츠로 가지고 와서 예. 방문객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이 선물이나 커다란 짐에 대한 보안검색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네네. 최재형 목사가 한 번은 샤넬, 한 번은 디올 쇼핑백을 들고 갔는데 두 번 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경호원들이 선물 내용을 다 확인했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받아서 네. 경호원이 들고 예, 예. 지상 1층으로 올라가서 네, 내용물을 네. 확인한 다음에 그걸 들고 다시 내려왔으니까요. 예. 그리고 당연히 또 최재형 목사가 나올 때는 예. 그 명품 쇼핑백을 두고 나온 사실을 분명히 봤을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아.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식으로 명품 선물이 한 번도 아니고 예, 두 차례 이상 전달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 보안검색 절차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어떻게 용인될 수 있는 것이냐 예. 예, 이 문제점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보안검색 과정에서 지상 1층으로 갔다가 지하 1층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공간 부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점을 하나 지적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는 보안검색 요원들이나 혹은 경호원들이 이 최 목사가 가지고 온 선물이 어떤 선물이고 그 선물이 무엇이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네. 어떤 눈치를 챘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대목을 좀 말씀 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물론 이제 그 어떤 쇼핑백이나 어떤 선물의 로고 같은 게 이제 눈에 잘 이제 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호원들이나 보안 검색 요원들이 충분히 어떤 선물을 가져왔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맥락의 설명을 네. 주신 것 같아요. 최 목사의 말에 따르면 이 당시 경호원들이 최 목사가 들고 온 명품 쇼핑백을 보고 당황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아. 아주 자연스럽게 그 보안 검색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추정이지만 네. 최 목사의 말에 따르면 예. 자기 말고도 이런 일이 또 있지 않았겠느냐 예. 하는 강력한 의심을 의혹을 네.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그런 정황들로 봤을 때 이것이 어찌 보면 취임 직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런 과정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뭔가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면 일종의 이건 뭐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은 뭐 도덕적으로 좀 해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맥락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 리포트를 저희가 만나봐야 될 텐데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와의 면담 과정 이후에 어떤 내용이 이제 다음 리포트에 담겨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총 촬영 시간이 35분, 37분가량 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 한 28분, 30분 정도는 코바나 콘텐츠 안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네. 지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나머지 한 7, 8분 정도는 그 카메라를 켜고 코바나 콘텐츠를 들어가는 상황. 코바나 콘텐츠를 나오는 상황. 그 카메라를 끄기 전까지 네. 이게 이제 몇 분씩 담겨 있는데 뜻하지 않게 이 과정에서 뜻밖의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뜻밖의 장면이 포착이 됐다? 네. 어떤 장면인지 마찬가지로 저희가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김건희 여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최재형 목사는 오후 3시가 넘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3시에. 아, 3시에. 아, 그러면 저도 한번 예, 일어나야 되겠네. 정말 또 한번 오시고요. 예, 예, 예. 제가 그래. 한번 좀 작으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예, 예, 예. 한번 얘기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바나 콘텐츠를 나와 돌아가는 최 목사의 카메라에 뜻밖의 장면이 담겼습니다. 최 목사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촬영된 겁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복도 의자에 남자 두 명과 여성 한 명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이들이 가져온 쇼핑백 두 개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이들을 인솔하기 위해 코바나 콘텐츠에서 나온 직원이 안내를 하자 가시죠. 세 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상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최 목사는 이들이 쇼핑백을 들고 코바나 콘텐츠로 향하는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거기에 저 다음으로 접견할 분들이 또 제가 나오고 나서 연이어 들어가는 장면을 봤는데 그분들 손에도 선물이 쇼핑백에 담겨져 있는 걸 제가 봤죠. 네, 그래서 좀 마음이 무거웠죠. 네, 밝지는 않겠구나. 우리나라 국정 5년 동안의 미래가. 최 목사는 이후 카메라를 껐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쇼핑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예, 마지막 리포트를 만나보고 왔는데 최 목사 다음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면들이 일단 찍혀 있는 것 같네요. 예, 지금 방금 리포트 보시면 앞부분에 그 소리가 오디오가 이렇게 좀 잘려서 나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예. 그 이 리포트 초반부에 어떤 대화 이제 28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나서 최정 목사가 다음 일정이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 옆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비서가 3시에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때가 3시가 좀 넘은 한 3시 5분 6분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최 목사가 예. 이제 인사 작별 인사를 하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예, 예. 그런데 밖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촬영이 된 거죠. 아마도 그 다음 일정, 3시에 있다는 다음 일정이 그 사람들을 만나기로 한 일정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예,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잠깐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다음 일정에 만나는 그 손님들도 어떤 쇼핑백을 가져온 거고 그 장면이 영상에나마 잠깐 이제 포착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저 쇼핑백이 실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전달되지 않았는지는 지금으로서 모르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리포트를 보시면요. 종이 쇼핑백 두 개가 있고요. 예. 지금 리포트에서는 생략이 됐는데 예, 예. 더 신라 듀티 프리 신라 면세점 가방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좀 설명 주시는 건가요? 영상에 있었는데 영상에 있었는데 저희가 스틸을 잡아야 되는데 그 스틸을 잡지 못해서 아마 스쳐 지나가면서 그 장면을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 나중에 리포트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시면 아마 그 장면이 나올 텐데요. 예. 정확하게는 저때 쇼핑백 두 개가 그 세 명이 앉아 있는 사이에 쇼핑백 두 개가 놓여져 있었고 예, 예. 대기하고 있던 여성이 들고 있었던 가방을 보면 예. 신라 면세점 영어로 예. 신라 면세점이라고 쓰여 있는 가방을 예.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 쇼핑백 두 개와 신라 면세점 가방. 아. 예. 그리고 최정 목사 말로는 세 명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가방을 들고 코바나 콘텐츠 쪽으로 걸어가는 것까지는 자신이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이들이 누군지 이 예.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는지는 예. 예,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지금 장인수 기자가 해주셨는데 혹시나 놓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중간 과정에서 혹시나 이 어떤 특별 보도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율되지 못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께 필히 보여드려야 되는 내용을 못 보여드렸을까 봐 다시 한번 마지막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지난해 9월 13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김건희 여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최재형 목사는 오후 3시가 넘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3시에. 아, 3시에. 아, 그러면 저도 한번 예, 일어나야 되겠네. 정말 또 한번 오시고요. 예, 예, 제가 좀 예. 작으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코바나 컨텐츠를 나와 돌아가는 최 목사의 카메라에 뜻밖의 장면이 담겼습니다. 최 목사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촬영된 겁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복도 의자에 남자 2명과 여성 1명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이들이 가져온 쇼핑백 2개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여성이 더 신라 듀티 프리, 신라 면세점이라고 쓰여있는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을 인솔하기 위해 코바나 컨텐츠에서 나온 직원이 안내를 하자 3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상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최 목사는 이들이 쇼핑백을 들고 코바나 컨텐츠로 향하는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거기에 저 다음으로 접견할 분들이 또 제가 나오고 나서 연이어 들어가는 장면을 봤는데 그분들 손에도 선물이 쇼핑백에 담겨져 있는 걸 제가 봤죠. 네, 그래서 좀 마음이 무거웠죠. 네, 밝지는 않겠구나. 우리나라 국정 5년 동안의 미래가. 최 목사는 이후 카메라를 껐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쇼핑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네, 리포트를 다시 봤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로, 즉 마지막 리포트를 다시 보여드린 내용 중에는 빨갛게 동그라미가 된 부분에 아까 이제 장인수 기자가 언급한 모 면세점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밝혀주신 것처럼 더 신라 듀티프리. 예. 그 이제 신라 면세점의 제품일 가능성이 엿보이는 추측입니다만. 네, 뭐 물론 저희가 가정을 해서 이제 추측을 합니다만 쇼핑백만 그걸 쓰고 그 안에 내용물은 다른 거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물론 존재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맥락과 이런 추측으로 우리가 한번 상황을 조합을 해봤을 때 혹여 또 다른 이제 선물이 제공됐다는 건 아닌지 이제 이 정도의 의구심은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 때는 취임 초기입니다. 예. 예, 6월이니까요.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인데도 6월이면 이미 최 목사가 들어가서 샤넬 선물을 하죠. 9월에도 디올 가방을 선물했고요. 예. 저 때는 이제 이 영상이 찍혔을 때는 9월인데요. 예. 예. 최재형 목사 다음에도 만날 어떤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정확하게 용도는 모르겠지만 쇼핑백 3개를 3명이 예. 쇼핑백 3개를 가지고 온 상황이 영상에 잡힌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쇼핑백을 들고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가는 장면까지 예.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이들이 누군지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 쇼핑백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저것이 예.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후에 뭐 수사나 예. 어떤 다른 국정조사나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누군지 방문객 대장이 있는지 예. 선물 대장이나 물품 대장이 있는지 관리가 예. 안 됐다면 관리가 왜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흔히 이제 권력자들의 주변에는 늘 이권이나 예. 어떤 자리 같은 걸 바라고 이렇게 줄을 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예. 예. 이번 저희 특종 보도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리나 어떤 이권을 노리고 이렇게 권력자에게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하는 것이 예. 어렵겠느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최재형 목사가 했던 방식, 예. 지금 저 영상에서 보는 저 세 명이 저렇게 사사롭게 김건희 여사를 쇼핑백 들고 만나는 이런 장면을 봤을 때 네. 과연 뭔가 선한 의도를 갖지 않은 예, 다른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주변을 맴돌고 또 예. 김건희 여사를 예, 컨택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그 최재형 목사 말고도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혹 또 다른 고가의 선물을 받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고 그걸 통해서 어떤 뭐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더 큰 문제다.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두 번째 리포트에 혹시 빼놓은 설명이 있다거나 추가적인 내용을 부연하실 게 있으신지요? 저때 보안 검색이 전반적으로 허술하게 절차와 장비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허술하게 그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 네. 최재형 목사는 이제 그 당시에 현장에 두 차례나 저런 현장 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네.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네. 자신의 손님이니까 너무 보안 검색을 빡빡하게 해서 기분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예. 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겠느냐. 최재형 목사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네, 이건 예. 추정에 불과하고요. 예. 혹은 이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네.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보느라 네. 김건희 여사에게 잘못했다가 한 소리 들을까봐 혼날까봐 예. 김건희 여사 손님에 대해서는 경호원들이 좀 느슨하게 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사실관계는 예. 경호원들이 보신 것처럼 철저하게 보안 검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굉장히 느슨하게 진행을 했다는 거죠. 뻔히 다 보이는 손목시계를 보고도 예. 그냥 통과를 시켰다는 겁니다. 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반드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관련자를 문책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이런 어떤 보안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장인수 기자가 언급해 주신 뭐 물론 추정이나 가능성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허술했다면 이런 최재형 목사 같은 케이스가 이번만이 아니라 또 다른 케이스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어떤 우려인 것이죠. 네. 말씀 주시는 것은 예 아무튼 이번 저희 마지막 보도를 통해서 보안 검색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허점과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났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셨고 관련해서도 많은 의문과 궁금증들이 증폭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이런 영상에서 만나본 이 대통령실의 보안 시스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재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 반드시 문책 경호처에 네. 대한 그 사실 확인, 조사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을 상대로 한 예, 이런 시도들이 없어지려면 어떤 경호처의 기강부터 다시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보도 이후에 세간의 관심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도 사실 지금에서야 밝힙니다만 초반에는 대다수의 언론들이 소극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더 많은 언론들이 권력에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 국민들은 그 답변을 들을 진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보도팀의 특별 보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좋은 보도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오늘 특별 생방송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보도팀의 장인수 기자였고요. 저는 박용식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